레케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차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자, 퐁당퐁당 쉬다 보니까 벌써 한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월요일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틀 연속 힘이 빠지다가, 아,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올려주니까 다행이다 싶기는 합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들어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중인 모습이 장중에 나타나고 있죠. 네, 요새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던 2차 전지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고요. 반도체는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네. 이 와중에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는 튀어 오릅니다.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의 리스트를 쫙 한번 보면요. 대부분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들 또 나오고 있고 화장품이나 알루미늄 관련해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대했던 10월 증시만큼은 쉽지 않은 구간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사실 이번 한 주는 쉬어가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쉬는 날도 워낙에 많았으니까요. 맞아요. 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 전에 미리 종목 점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요일 랭킹쇼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들 고민 보내주셔도 좋고요.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남겨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릴 텐데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 채팅창 가볼까요? 네. 자, 폭풍 주식님, 차고해커님, 윤재앵커님, 미란해커님, 증권도 PD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뭐 안녕하세요. 이 폭풍 네. 공격인데요. 자, 햇살님, 그리고 오상일스케어 종목 진단을 먼저 좀 남겨주셨네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다 관심 갖고 있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멜량이님, 금투세 어떻게 됐대요? 금투세 이야기는 역시 나오게 되는 거고. 어, 돈세다 잠들고픈 주린이님 오랜만에 했어요, 아,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저 오랜만에 참여한다고 직접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텐션 듀엣님들 하셨는데 아, 오늘 텐션 계속 높이고 싶은데 중간에 렉쇼 진행하다가 자기 좀 안 꺾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밝은 분위기 좀 이어갔으면 네. 좋겠어요. 그리고 보리콩콩님, 방울이토마토님, 오땅님, 아스타의 최고님까지 모두 반갑습니다. 네. 윤재 오늘 여신 포스 미친데요. 아스날 최고님께서 오늘 정말 어, 장 때문에 미치는 게 아니라 네. 윤재 때문에 미친다고요. 아, 오늘 제가 급하게 병원을 갔다가 오느라고 네. 어, 티셔츠를 급하게 이렇게 입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어... 반응 보내주셔서 다행입니다. 아니 저는 오늘 의상보다 네. 사실 머리가 평소보다 좀 다르다는 느낌인데요? 아, 조금 힘을 줘봤습니다. 아, 그래요? 머리는 직접 한 건가요? 아니죠. 아, 저희 그쵸? 팬들이 도와주시죠. 어쩐지 화려하다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종대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랑뷰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그리고 지안님 시원한 가을이 좋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확실히 정말 가을의 완연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맞아요. 10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새 날씨 딱 좋죠? 딱 좋아요. 진짜로 어, 어제도 제가 밤에 오랜만에 산책을 좀 시원하게 해봤는데 반팔 입고 딱 돌아다니니까 좋더라고요. 어, 반팔요? 전 네. 반팔은 이제 추워가지고 살짝 추운 감이 네. 처음에 나가면 있거든요. 그런데 한참 돌아다니다 보면 땀나고 더워지잖아요. 역시 몸에 열이 오르면 그때는 네. 반팔 입기 딱 좋더라고요. 어... 네, 저는 지금 날씨가 딱 좋습니다. 자, 이태경님 찢어진 옷은 아니고요. 원래 그냥 이렇게 나온 건가 봐요. 그리고 방울이토마토님께서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국 시장은 8% 연일 상승하면서 오늘은 8% 또 급등인데 네.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럴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국 시장이 그 전까지만 해도 말도 못하게 어려웠던 맞아요. 거 알고 계시죠? 게다가 정말 오랫동안 계속 내리막길만 타다가 이번에 급반응이 네. 나오는 겁니다. 어, 우리나라도 사실 연말로 다가가면서 긍정적인 뷰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증시처럼 갑작스럽게 한번 팡팡 튀어줄지 또 어떻게 알겠어요? 어. 그 시기를 좀 기다려보면서 우리는 종목마다 전략들을 점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나경님, 황금부자님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신데 네? 아스날 최고님께서는 금투스에 온 신경이 지금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보가 랭킹쇼 중에 나오게 되면 저희가 채팅창으로든 어떻게든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잠시만요. 그러고 보니까 방울이 토마토님 중국 시장 휴장 아닌가요? 뭐 지금 사고가 있으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자, 그리고 한화 환희님께서는 한화손보 이거 닉네임과 종목명 이름이 약간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고조 사토리님까지 오셨는데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제 띄워주시죠. 자, 천사데이? 네, 왜 천사데이인지 감이 오시나요? 아니요. 오늘 무슨 날이죠? 10월 4일이죠? 네. 오늘 입이 훨씬 더 커 보이네요. 입이 왜 이렇게 큰 거예요?
1004. 네. 오늘은 10월 4일이고요. 천사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봉사활동도 이런 날 많이 하고 주변에 나눔을 베푸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천사데이를 맞아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오. 가장 많이 기부한 연예인은 누굴까요? 좋네요. 기부로 잡아봤어요. 천사데이를 맞아서 기부 천사들 특집으로 잡아본 겁니다. 자, 기부를 많이 한 연예인들, 뭐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로라는 연예인들, 탑 연예인분들이 네.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정말 기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평소에도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는 분들입니다. 거의 뭐 위인전에 그렇죠. 나올 법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의 기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봤습니다. 네. 사실 객관적인 진짜 통계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그리고 기사도 많이 나왔던 그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가지고 네. 집계를 해봤습니다. 자, 아이유 씨부터 해서 가수 장나라 씨, 하춘아 씨도 있고 대가수죠. 조용필 씨와 함께 그리고 기부로 참 유명한 분들이에요. 네. 션과 정혜영 씨 부부까지도 네.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요. 미리 힌트를 좀 드리자면 기본 억대의 기부금을 사회에 환원하셨던 분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 순위를 한번 맞춰볼게요. 이 액수가 얼마큼이고 누가 더 기부를 많이 했고 이렇다기보다는 이렇게 사회에 베푸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오늘 그런 기념으로 이 랭킹을 잡아봤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어제 이 기사를 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지금 하춘아 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쪽집게님은 용필 오빠 가자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오빠군요. 좋아요. 용필 오빠의 네. 팬분이신 것 같고요. 햇뜰날님께서는 어머 잠깐만요. 이 금액을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춘아 씨가 200억 원을 기부를 하셨어요. 자, 그 이야기는 이따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00억 원인데 네. 혹시라도 1등이 아니게 될 경우에 1등분은 진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서단케님, 창호행도 천사 같으신데 기부 좀 점점점점 네. 저도 기부를 조금 더 많이 하도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윤디행은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져보면서 자, 오늘 종목 진단으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도와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할게요.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PB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호석 PB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찾아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을 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요. 도란뷰님의 종목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란뷰님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부터 보죠. 32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0%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현재 주가 보시죠. 33만 2,500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아직까지도 전에 나왔었던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들의 올 상반기 흐름 뭐 워낙에 좋았죠. 그쵸. 그런데 그 흐름이 뒤로 뭐 조정이 딱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에도 남은 시간 동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 아주 좋은 기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비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주가 흐름 뭐 아직까지도 계속 좋습니다. 남아있는 4분기 동안에도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흐름 이어가는 거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많은 분들께서 막 궁금해 하시는 거는 결국은 두 달 이후에는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짜 보통 요즘에 세우지마라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안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럭키스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거기에 딱 해당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9월까지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이동 거래 정지 상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로 있을 수가 있었고 이게 분할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풀린 이후에는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분할을 이 내용에 대해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분할 전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이
지상 방산과 관련된 내용이었었고요. 그 내용이 여전히 분할 위험에도 유효하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확신입니다. 결국에는 지상 방산 관련해서 기대감들이 좀 크죠. 데이트 전차라든지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 그 부분이 하반기로도 여전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과 수비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질문해 주신 분은 32만 5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 10%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더 가져갈까 가져가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전고점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전고점 구간까지 저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보유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전고점 오늘 돌파를 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오히려 위쪽에 쌓여있는 매물이 없는 구간이라는 점. 그리고 하반기 모멘텀이 지상 방산과 관련된 모멘텀이 많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지금 당장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너무 더 보유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만약에 그래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거의 고점 구간이죠. 지금 가격대 33만 원대에 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가능하면 끝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셨으면 합니다.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정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저희 웹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질문 주시면은 돌파 이후 목표가 다시 한번 더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아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데 일단 3만원 뭐 이후부터는 절반 정도를 덜어내시고 네. 나머지 비중으로 막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 주셨거든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조 사토로님께서 네. 이호석 피비님 머리가 촉촉하시네요. 네, 그 피비님께서 평소에 네. 귀여운 버전의 머리 스타일과 함께 오늘처럼 딱 이렇게 한껏 꾸민 맞아요. 버전이 따로 있거든요. 네. 자, 그래요. 이 고조 사토로님께서도 이호석 피비님의 헤어스타일에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맞아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보니까. 우리 피비님이 종목 진단 내용도 내용이지만 개인적인 팬덤분들이 많으신 맞아요. 것 같아요. 저 포함이요. 아, 그래요? 자, 그리고 푸드파이터님.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갖고 계십니다. 6개월 이상 보유를 하셨다고요. 네. 지금 어떤 흐름인지 김봉만 전문가께 진단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재선님께서는요, 에코가 심하다는 이야기. 그래요? 요거 한번 저희도 조절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서당께님.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죠, 조금 전에? 아니 이틀 전이 더 예쁘다고 하시면서 자기가 말하고도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예쁘긴 예쁜데 이틀 전에 더 예뻤다. 이틀 전에 어떤 모습인지 저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서다케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항상 예상을 좀 뛰어넘는 그 언변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에 또 어떤 말이 나올까 또 궁금해집니다. 도란뷰님 피크 우려? 그래요. 모든 종목보다 다 이게 문제죠. 좋아도 문제입니다. 맞아요. 너무 좋다 보면 피크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참 주식하기 쉽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1,400분 넘게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쯤에서 또 종목 진단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캐서린 신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이고요. 물타기를 했어요, 오늘. 겨우 마이너스를 면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평단가가 19만 5,300원, 비중은 10%.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보면 반도체 종목들이 엔비디아가 또 랠리를 펼쳐주게 되면서 좀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노공업 보시면 최근까지 주가가 그래도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금 밀렸다가 오늘 그래도 길게 장대 양봉을 꼽아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고 이제 드디어 좀 손실은 면한 것 같은데 이거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다라는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피비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피비님, 이번 종목은 리노공업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오늘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는데 리노공업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좀 고민이 많으실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엔비디아발 공통으로 인해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 나올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극적인 반등이다라고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이전에 이제 하락한 폭을 충분하게 채워주지 못하고 있긴 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결국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주가가 주가가 올라가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숫자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있거든요. 그 기대를 뒷받침한 할만한 그 결과가 계속 따라 숫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주가가 좀 꺾이게 되겠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에 그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리노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모바일용 소켓이라는 소켓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가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약 24% 정도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반기에 들어갈수록 내년이죠. 내년에 들어갈수록 지금 4분기니까 이제 내년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내년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되어 있는 온 디바이스 방향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앞으로 이제 좋아질 일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가가 조정된 상태에서 더 좋아질 일이 많다는 것 긍정적이다. 상승할 가능성이 여지가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문제라면 지금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 좀 투자 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조정받는 것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이후관에서 조금 매수가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짧게 대응하는 것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세 가지로 이제 가격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짧게 저희가 체크를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60일 이동 평균선이 될 거예요. 얼마 전에 60일 이동 평균선 돌파하려다가 돌파 못하고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이 가격은 매수가부터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이 가격 정도는 당연히 이제 60일선 정도는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목표가로 삼을 것이 23만 원이거든요. 120일 이동 평균선 있는 가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결국에 6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고 나면은 120일 이동 평균선까지 이게 어느 정도 가격차도 있을 것이고 이 구간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3만 원, 2차적으로는 27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7만 원 같은 경우 이제 매물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차 가격대로 매물을 소화해야지 갈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결국에 1차 23만 원, 2차 27만 원 접근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기회계산을 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 뭐 목표 효과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지금 업황이 좋지 않다라는 점, 업황에 대한 전망 좋지 않다라는 점 생각하면은 반등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뭐 실적이라든지 뭐 안정적이다라는 점처럼 생각하면은 조금 더 마음 놓고 긴 관점에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리노공업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고점이 60일 이동평균선에 딱 걸쳐져 있는데 6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바라봐야 되는 게 120일 이평선이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는 23만 원, 2차 목표가로는 27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네. 김민기님 와주셨는데요. 젠슨 황, 오늘 전투복 입고 인터뷰 나옴. 어닝콜 중. 그래요. 전투복이라고 하면 그거 뭐, 그 검은색 가죽 자켓 그거 하는 건가요? 예전에 그 잡스 때부터 그랬나 아니면 그 전에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유명한 CEO분들 보면 항상 비슷비슷한 의상이 거의 그렇죠. 한 가지로 통일. 약간 전략이 아닐까요?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매일 똑같은 옷만. 근데 사실 저는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봤자 수트 색깔만 바뀌지. 그러네요. 네. 여자 앵커분들은 의상이 좀 다양하거든요. 네. 남자 앵커들은 옷이 딱히 없습니다. 어차피 수트가 그게 그거라서 변주 주기가 참 어려워요. 그나마 여름에는 넥타이 안 하고 티 입을 때도 그쵸, 있죠. 그쵸. 그 정도입니다. 저도 가죽 자켓 입고 한번 해볼까요? 바이크 자켓 둘 다 같이. 다들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패스. 자 그리고 캐서린 씨님 와우 감사합니다. 네. Lock me. 그리고 물된 동사님 바이크 체크가 필요하다고요? 잠깐만요. 많이 얘기해 주시네요. 비비님께서 저도 똑같은 머리로 네. 나오겠습니다. 아니에요. 비비님은 머리 스타일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바뀌어야 더 재밌습니다. 얼마나 또 그 이 반전 매력 보는 게 얼마나 재미가 있는데요. 우리 또 이 비비님께서 큐트한 버전과 이 멋있는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팬덤분들이 그걸 좋아하십니다.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종목 진단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뭐 볼까요? 닉네임이 일단 좋아요. 다 잘될 거야 님이신데 종목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답답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가는데 왜 얘는 이럴까요?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이거 1년째 이 가격이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안 바뀌어요 잘. 매수 가격이 38,300원이고 30%입니다. 비중도 많으시네요. 전에 4만원 넘을 때도 매도를 안 했는데 더 가지고 가도 되는지 전문가님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차트 흐름이 뭐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밑으로 많이 내려가면 한 3만원 부근 정도, 그리고 올라오면 4만원 정도 이렇게 갇힌 상태에서 1년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이 박스권을 탈피할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다른 잘 가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약간 비교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PB님,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1년째 갇혀 있었던 이 구간, 이제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이 종목 관련해서 아까 4만 원 정도 말씀하셨던 걸로 봐서는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죠? 한 달 전인 것 같죠? 한 달 전쯤에 요 전고점 구간에서 이제 아마 매도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구간에서 사실 매도를 하시려고 하면 조금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쉬우실 것 같고, 뭐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충분히 기다려볼 여지가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회사 같은 경우에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 자가 항체 질병 관련해서 면역 관련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 파이프라인이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말 그대로 이제 그 제약에서는 퍼스트 인 클래스가 최초로 만드는 것, 베스트 인 클래스가 같은 기전이 있더라도 기전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스트 인 클래스를 목표로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이제 개발이죠? 임상이나 개발 과정에서 주가의 변동이라는 건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명확한 내용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부터는 더 장기적으로 기다리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4만 원대에서 주가가 아직 빠지긴 했어요. 근데 빠지는 동안에 120이동 평균선까지 적절하게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이 나왔고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4만 원부터 3만 5천 원 사이에 박스가 만들어져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만약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그 위쪽에 고점 작년 연말에 4만 6천 원까지 만들어져 있지만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노컬딩 하셔서 가져가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목표가는 이제 4만 5천 원까지 잡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스권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4만 5천 원 접근 가능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4만 원 매도, 3만 5천 원 매수도 접근이 가능한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 홀딩 하겠다라고 하시면 4만 5천 원까지 홀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박스권에서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4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 박스권 매매 가능하다는 점까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였습니다. 그동안에 참 많이 갇혀 있었던 종목인데 일단은 이대로 들고 가신다면 4만 5천 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앞으로 박스권 매매를 하신다면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 왔다 갔다 또 할 것 같거든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올 네. 바이오파마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채팅창에 훈님이라는 훈님께서 들어와 주셨는데 예? 그간 방송은 열심히 잘 챙겨보셨는데 채팅방엔 처음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유쾌한 두 분 앵커님부터 이호석 PB님 그리고 얼굴은 알 수 없는 PD님까지 감사드린다고. 자, 그래서 그러죠. 돌돌님께서 네. PD님도 예쁘고 잘생기셨겠죠? 그럼요. 그럼요. 토마토가 보통 이 외모를 보고 많이 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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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미남미녀 PD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 네. 공개 안 되니까 일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네. 얘기해드렸는데 채팅창에 머리숱이 좀 없을 뿐 그래요? 자폭일까요? 이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코코 야옹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중에 제일 마음 편한 금요일이네요. 자, 그리고 이번 주는 특히 좀 마음 졸이셨을 것 같아요. 9월까지 계속 우리 헤매는 중이셨잖아요. 10월에는 기대를 또 했을 텐데 그런데도 10월 들어서 또 월요일 수요일 빠지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셨어요. 오늘은 그래도 좀 오르고 있고 한 주가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폭풍주시님 얼굴이 최고다. 다 필요 없다.
아, 아니에요. 자, 얼굴 말고 종목 진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쯤에서 랭킹쇼 오늘 주제 5위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랭킹쇼 주제는 이 기부 천사 특집입니다. 천사 데이를 맞아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대표적인 기부 천사 연예인 중에서 기부 순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5위 먼저 공개하도록 하죠. 자, 5위 공개해 주시죠. 자, 5위는 바로 아이유 씨였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네. 나왔던 기준이거든요. 당시 기준으로 35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와, 정말 대단하죠? 엄청나죠. 이거 복권 당첨돼도 저 금액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와, 아, 진짜 대단합니다. 아이유 씨는 게다가 지금 나이도 어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저는 35억 원이 제 전 재산으로 있기만 해도 진짜 막 날아갈 것 같은데 기부를 저만큼 합니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네요. 천사 특집에 딱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5위 아이유 씨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4위는 여러분이 한번 맞춰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채팅창에 금추세가 7일에 네. 다시 정한다고 해서 혹시 속보 뜬 게 있나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 일단 속보로는 민주당에서 금추세 당론을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유해 지금은 무게가 쏠리고 있다라는 점이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결이 아빠님 창호행 멘트 기부 하셨는데 그래요? 아, 이것도 좋죠, 기부면 아, 그러면 저 얼마든지 계속 기부할 수 있죠. 기부 천사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절파고님 오셨고요. 출채 해뚜리라님 어린 나이에 아유 정말 대단하다 기특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리콩콩님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분들 와주시길 바라면서 네. 자,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볼까요? 그럴까요? 이번 종목은 이번에 네. 실시간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관심 종목 리스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미라네커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투세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는 않은 채 일단 지도부에 위임이 됐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이전에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서 유해 쪽의 스탠스를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충은 그 정도로 이제 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현재 양대 지수는 약간 탄력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누적으로 어떤 종목들 검색이 됐을지 지금 만나보도록 하시죠. 삼성전자가 가장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1위 삼성전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합니다. 지금은 약보합 소폭 하락도 나타내는데요. 6만 원 부근을 계속해서 아슬아슬 오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최근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들 나오고 있고 외국계에서 맥쿼리 목표 주가 기존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으로 투자 의견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죠. 맥쿼리에서는 DRAM 등 메모리 공급 과잉에 따라서 평균 판매 단가가 내림세로 접어들면서 수요가 위축되고 삼성전자의 실적 둔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국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하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키움증권에서는 9만 원으로 낮췄고 신한투자증권, IBK투자증권 9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뭔가요? 9만 전자면은 참 좋겠습니다만 어제 전 거래일이었죠. 2일에 전 거래일에 59,900원까지 좀 밀렸다가 현재는 계속 6만 원선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흥구석유가 뒤를 이어서 검색되고 있는데요. 오늘장 15%까지 상승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8%까지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지금 이란 쪽의 석유시설에 대해서 이스라엘 쪽에서 공격을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은 지지를 하느냐 이런 뭐 질문들까지도 나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이 중동전의 이 급격한 그런 충돌에 대해서는 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적게 본다 이런 유화적인 스탠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른 관련주의 상승, 석유 유통주의 강세가 도드라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3%의 플러스로 17만 4,500원 선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7%까지 상승을 하면서 14만 9,500원 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항암제 렉라자 현지 약가가 연간 3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기존 있던 그 글로벌 비파마 제품보다도 더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국내 약가 대비해서도 4배가량 높게 책정이 되면서 이 피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15만 원 선을 완전히 뚫지는 못합니다. 고려하연은 6%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 디데이를 맞이했죠. MBK 공개 매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합니다. 고려하연에 대해서 공개 매수 가격으로 제시를 했었던 가격이 75만 원이었죠. 오늘 주가가 75만 7천 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서는 83만 원의 고려아연 공개 매수가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권 분쟁 더 이어질지 사상 최고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한전선의 주가는 12%가량의 상승, 싱가포르에서 대규모 8,400억 원의 수주가 나왔죠. 이게 국내 초고압 전력망 수주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에 크게 화답하고 있는 대한전선이고요. 그리고 셀루메드의 주가는 이 시각에 4%의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화제약도 20% 이 종목 급등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 마시는 항암제 리포락셀이 중국에서 기술 수출 성공한 이후에 7년 만에 시판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제약시장 세계 2위의 중국 시장에 들어간다는 점,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또 유방암 적응증을 추가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도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영풍 정밀이 19.45%까지의 강세, MBK 파트너스 측 그리고 고려한 측에서 제시한 공개 매수가 3만 원을 넘어서는 3만 400원의 주가 나타나고 있고요. 중앙 에너비스 24%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석유 유통주의 강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조일 알미늄이 10% 가까이까지 상승을 띄고 있는데 정거래일에 미국에서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에 대해서 최고 376%의 관세 폭탄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틀 연속 오늘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사의 기대감, 한국산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최대 3% 낮은 덤핑 마진을 산정했습니다. 네오셈의 주가가 3%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엑셀 세라퓨틱스가 6%, 방산 가운데 한화 에로스페이스 7% 이틀 연속의 상승입니다. 사실 전 거래일에 마감에도 이 종목이 좀 거래대금 실리면서 눈에 띄었는데 중동전쟁 우려감으로 이틀 연속 이 방산 대형주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석유도 9% 넘게까지 상승을 기록합니다. 바이오다인 2% 플러스고요. KT알파가 18%, 이 종목은 또 새로운 재료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미국 쪽 시장에 KT알파와 CJENM 등과 함께 4,000시간 분량의 한국 콘텐츠를 가지고 삼성 TV 플러스라는 서비스를 미국에 공급을 한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여러 국가에 한국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플랫폼, 기기 역할로 해서 좀 공략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1.8%의 하락이고요. 라이콤 자율주행 관련주 1%.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LK삼양이라는 종목은 12%까지 강세죠. 자율주행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국책과제 협약 체결, 최근에 이 소식이 나왔던 자율주행 쪽에 관련주인데요. 자율주행 시장을 개척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고 하고 있는 LK삼양이 오늘장에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8일에 접어들게 됩니다. 오는 8일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요. 그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반전을 보여줄지 아니면 계속 부진할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쵸? 바로 이럴 때 실적 시즌에 포문을 여는 것이 삼성전자가 될 텐데, 자, 삼성전자 앞으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줄지 PB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반전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뭐 수출이 뭐 4월 그 3분기죠? 3분기 DRAM 가격이라든지 9월달에 보았을 때
실행만으로 떨어지고 있고 회사가 전반적으로 돈을 벌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안에 내용을 조금 살펴봤을 때 일회성 비용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악재라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나면은 오히려 그 이게 반대죠. 국가가 상승할 때 기대감이 꺼지듯이 이제 악재도 반영되고 나면은 그 우려감. 그 우려감이 이제 상쇄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삼성전자 예전부터 생각해 보면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실제로 실적이 기대치만큼 좋게 나오면 주가가 조금 나왔었었고요. 이건 반대 상황이겠죠. 오히려 주가가 실적이 나쁠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지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이제 최근에는 주가 조정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적절한 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로 같이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이제 저점 보시면 거의 7월 이후로는 주가가 꾸준하게 떨어졌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두 번 정도 살짝 반등 나온 경우가 있었지만 계속 크게 내렸었고요. 주봉으로 보면 더 확실한데요. 7월부터 주가 계속해서 내려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가격 하단 구간 정도는요. 이전에 있었던 이제 지지선을 충분히 그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어제 같은 경우 그냥 그 이틀 전이죠. 이틀 전 같은 경우가 5만 9,900원 찍고 다시 한번 6만원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이런 흐름이 조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조정될 때 그리고 시장 발표 우려감이 클 때 한번 삼성전자를 포트에 담아보는 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반등도 좀 급격하게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하락폭이 크고 이 종목 자체가 오늘 좀 가장 큰 대형주라는 점 생각했을 때 반등의 폭이 그렇게 이제 가파르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조금 참고해서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관심 있어하는 바로 그 종목 삼성전자의 향방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참 계속 갈까 말까 하기만 하더라고요. 맞아요. 자, 이 흐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채팅창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오땅님은 네. 확실히 미라넨커님 궁금한 거를 쏙쏙 꼽아서 질문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매수매도님, 바라님 와주셨고요. 고고식님, 모건이 코스피 1위 3조를 331만 주 팔고, 네. 코스닥 1위 BM도 5만 7천 주 팔고,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성대모사요? 성대모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잘 안 해봐서. 갑자기 옛날 유행했던 성대모사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주고 계시는데요. 한 종목만 더 가볼까요? 한 종목 더 가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는 밈스카이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도 이렇게 높은데 이 종목은 어떨지 한번 봐볼게요. 상신 EDP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좋지가 않아요. 이 종목도 2%대 밀림세 가져가고 있는데 평당가가 15,780원 구간입니다. 5%로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이것도 물타기를 한 평당가라고 하네요.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애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계신데 15,000원 구간도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이렇게 쭉 밀려 내려오기만 하는 이 종목인데 최근에 저점 한번 찍었고요. 10,000원이 한번 깨진 종목이라서 더욱더 막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PB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상신 EDP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조종이 올 한 해 동안 계속 많이 나왔었고요. 중간중간에는 미국 대선하고 연결지어서 민주당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반등이 더 나왔다가 또 그 기대감이 꺼지고 이런 양상이 좀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상신 EDP 같은 경우에 그 2차전지 부품을 만드는 건데 그냥 저희 배터리를 넣는 캔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제오회사가 삼성 SDI고요. 삼성 SDI에서 전기차용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배터리 캔 개발 업체로 선정되었던 기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차전지 업종이 업황이 좋을 때 주가가 상승할 거고요. 그중에서도 굳이 꼭 꼽자면 삼성 SDI 주름이 좋을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제가 그냥 삼성 SDI와 관련해서 뭐 운영적인 모멘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2차전지 업황과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 대선과 연동해서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테슬라의 판매량이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과 연결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그 시청자분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매수가가 15,780원이거든요. 15,780원이면 제가 현재 주황색 선거놓은 부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부터 매수가까지 가려고 하면요. 60일 이동평균선도 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선도 넘어야 되고 이 종목에서 가장 많은 구간 매물대인 15,000원 돌파해서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 가격이 전혀 불가능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종고점도 17,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보면 이 종목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익권까지도 가질 수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목표가 17,000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금 전체 비중이 5% 정도라고 하셨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5% 더 늘려서 10%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중을 늘리신다라고 하면 평균 단가가 대략 한 13,000원 후반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목표가 14,000원으로 이제 접근하는 목표가는 이제 15,000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계속 보유해서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17,000원 목표가로 기다리는 것 권해드리겠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이후에 15,000원 매도하는 전략도 가능하다는 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17,00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서 10%까지 한번 비중을 늘려보시고 오히려 좀 목표가를 좀 낮춰서 15,000원을 목표가를 다시 한번 잡아보는 전략이 더욱더 좀 좋아 보입니다. 피비님의 의견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채팅창에 울릉도 타코야끼님께서 피비님이 손을 이렇게 턱에 대시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깔끔하게 들린다고 또 피드백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피비님의 얼굴도 이렇게 더 잘 보이니까요. 앞으로 이 피드백 지금 나오셨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기계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보통은 예쁜 척한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피비님은 목소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들린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니까요. 피비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왠지 이효섭 피비님 AI설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상세한 도움 말씀 주신 네. 이효섭 피비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피비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한투자증권 이효섭 PB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랭킹 주제 한번 보고 올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 천사데이죠? 연예계 기부천사 특집으로 네. 살펴보고 있습니다. 4위 공개드리죠. 4위는 누군가요? 어떤 걸까요? 4위는 바로 전정혜영 씨 부부입니다. 와, 55억 원을 기부했다고 하네요. 2021년도 기준인데 사실 뭐 겨우 몇 년 전이죠? 네. 와, 정말 저분들 대단하죠. 얼마 전에 그 기억하세요? 그 션 씨가 이번에 8.15 광복절 날 광복 특집으로 해가지고 마라톤을 몇 키로 떴나요? 그때 81.5km를 뛰어가지고 화제가 됐던 게 아직도 지금 기억나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아니 네. 그리고 더 대단한 건 네. 국가적으로도 참 대단한 분들이신 게 자녀분들을 또 그렇죠. 양육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갑자기 제가 죄짓는 느낌이 듭니다. 애국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러네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빨리 결혼도 하고 네.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박원 이토마토님 네. 오늘 촉이 좋으신데요? 그럼 오늘 추가 맞췄다. 매수? 농담을 한 겁니다. 자 3위를 또 조용필 씨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셨는데 요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졸고님 오랜만에 와주셨네요. 오랜만이네요. 호석이 형 빵 터졌네. 그래요. 이제 졸고님까지도 네. 이효석 PB님의 매력에 잔뜩 빠지신 것 같은데 자 그렇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또 많은 팬분들을 보유하고 계신 또 한 분이 계시죠. 그쵸. 이제 시그널 나올 때가 됐죠. 독종 하면서 이제 불러주실 것 같은데 잠깐만 꼭지 네. 마세요. 펴주세요. 이렇게? 네. 펴주시라고 이렇게 펴라고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펴야죠. 근데 뭐 이상한데? 이렇게 너무 꺾으면 안 되죠. 이렇게 꺾어야죠. 독종! 네,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봉만 전문가님과 이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봉만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역시 토끼왕님께서 독종을 독종. 외쳐주셨습니다. 네. 자, 아주 강한 종목 진단을 지금부터 해볼 텐데 그 봐요, 리얼님께서 윤쟁 인민군 나왔다고. 이렇게 하면 인민군이에요? 이게 너무 꺾으면 이거 장난치는 것 같잖아요. 이 경례는 정확해야 된다고요, 정확히. 이렇게. 그래요. 그래도 계속 꺾이긴 하네요. 이게 진짜 구조가 다른가 봐요. 제가 몰랐습니다, 미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볼 텐데 네. 요 종목을 먼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따블메이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원익 QNC부터 보겠습니다. 자, 원익 QNC 매수 가격 볼까요? 28,000원입니다. 20% 비중이시고요. 원익 QNC도 뭐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41,000원까지 6월 달에 갔던 그러게요. 주가가 얼마 전에는 22,500원대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올려놨거든요. 자, 그렇지만 반등이 아주 급격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원익 QNC. 자, 앞으로 얼마나 반등을 빨리 해줄 수 있을지 전망과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원익 QNC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익 QNC는 기업 선정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우량한 기업인데요. 올해 그 실적도 지금 뭐 사상 최대치고 내년도 아마 영업이익은 1,700억이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000억대니까 상당히 저평가인데 이제 상당히 지금 주가가 좀 무겁게 움직이죠. 그 전에도 이제 반도체 뭐 상반기 때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기업 대비해서 약간 무겁게 움직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급적으로, 회사가 괜찮다 보니까 기관하고 외인들이 서로 이제 주권이 바꿔요. 특히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좀 올라오면 때리고 밀리면 다시 또, 매수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움직이는 좀 무거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는 저는 이제 추가적인 하나는 제한적이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반도체 뭐 재료 쪽이지 않습니까? 소재 쪽. 작년, 재작년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실적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영업 적자까지 기록했지 않습니까? 삼전도 실적이 안 좋았었었고, 작년에 영업이 6조 나왔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원익 QNC 같은 경우는 그런 악한 상황에서도 주가가 2021년도부터 이 박스권 하단을 안 깨지 않습니까? 예, 물론 삼전이 지금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지 미리 지금 두둑이 맞았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3분기 실적은 반영이 됐고, 4분기 실적은 다시 한번 또 2분기보다 좀 회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이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점을 안겠다는 얘기는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 낙폭이 좀 심하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깰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실적도 뭐 상향 기조를 지금 그려나가고 있고, 어차피 저평가 구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단 그대로 보시고, 월봉 봐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터닝이 나와야 됩니다. 먼저 강하게. 예, 저는 이제 저점이 나왔다 보는데 다음 주 정도 삼전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면 그때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봤을 때는 그때 이제 좀 움직이겠죠. 근데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뭐 꾸준하게 보실 것 같은 게 가져도 됩니다. 근데 워낙에 주가가 반도체가 작년 재작년 좀 바닥에서 찍고 올라올 때도 좀 무겁게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추세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추세 매매.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 들어오게 되면 뭐 3만 원, 뭐 3만 2천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한번 짧게 끊어치시고 수익 내시고 기다리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막 급등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양봉 하나 나오면 다시 또 원위치하고 올라가면 눌리고 타이밍 잡기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는 상당히 좋은데 우량하고 워낙에 주가가 좀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번에 반등 줄 때, 3만 원에 3만 2천 원 정도 차익 하시고
좀 탄력적인 종목. 왜 그러냐면 이제 하반기에 지금 고객의 탁금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금투세 유예하고 뭐 하게 되면은 좀 가벼운 종목군들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선 손실 없는 구간에서 차익하시고 다른 쪽으로 좀 갈아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익 Q&C 살펴드렸습니다. 종목의 특징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을 해드렸는데 갑자기 또 급등이 막 나오고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좀 차익 실현 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원익 Q&C 봐드렸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상담 갔다 오는 동안에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노매트리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또 지수가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네,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네. 그렇고 특히 코스피는 조금 전에 갑자기 또 올려가는 올리다가, 타다가 그쵸. 다시 또 내려왔거든요. 네.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아직도 뭐 1%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네.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금요일인 만큼 조금 네. 더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저평가 네. 우량주 매수님 3전 매도 물량 얼마나 남았을까요? 누구 아는 사람? 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요. 그러게요. 이거 지난달에 9월 달에 외국인 판 거 다 거의 3점만 팔았다고 네.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 요즘 정말 이 갈까 말까 하는 이런 답답한 흐름이 빨리 사라지고 방향이 좀 결정났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가 현재는 0.31% 올리는데 그치고 있고요. 네. 코스닥은 770포인트 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 가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그래도 오늘 기운나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종대님의 종목 가보도록 하겠고요. 유한양행입니다. 네. 14만 원, 3%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네, 그런데 14만 원이면 오늘 저점 부분이 또 14만 원대여서 오늘 네. 들어가셨나 하고 보니까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지금 16만 원 고점 보시고 내려오는 거 보시다가 좀 이렇게 진입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긍정적인 이슈도 나온 유한양행입니다. 렉나자 관련해서 타 약 대비 조금 약가를 비싸게 측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바이오 종목들도 정말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한양행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유한양행으로 갑니다. 이 종목 비중은 3% 정도 들고 계신데 어떻게 보시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뭐 비중이 고점이니까 일단 소량 정도 매수하신 것 같은 잘 하셨고요. 일단 재료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반영이 됐다 봅니다. 유한양에 대해서 뭐 재료 모르신 분들은 없고요. 주식 이제 먼저 선 반영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 쪽을 지금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주가 이거 전 개인적으로 유한양이 이제 맥점이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면 먼저 지금 이제 재료가 이제 반영된 그런 구간이니까 요 마디로 봤을 때는 요 마디까지 찍고 나서 지금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림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월봉에서 로그 차트로 예, 진단 한번 기술적 분석 한번 해드렸는데 요 트렌드죠. 월봉 보시면 유한양행이 이렇게 예,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언제 2012년도부터. 예. 그러니까 지금은 2007년도, 8년도 이 고점의 장기 저항이죠. 여기서 월봉에서 그래서 지난달에 입꼬리 주고 거래 터지면서 거기서 조정이 나왔던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까지는 강세였습니까? 다음 주가 이제 변곡점이거든요. 그래서 월 초에는 제약바이오가 좀 올리고 월말, 그러니까 10월 말 정도 하게 되면은 빠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유엔 같은 경우는 지난달하고 지지난달에 재료 나오면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번 달에 거래가 감소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좀 흘러내리는 그런 패턴이 나오겠죠. 기술적 보시면 얼른 보시면 로그로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중기 저항이고 2008년도부터 장기 저항이고 예, 그런 자, 그러니까 아주 괘씸한 그런 구간이죠. 고약스러운 자리예요. 이거 뭐 사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밑에서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권이지 신규로 들어가기엔 좀 그렇다는 얘기. 이번 같은 경우는 3%니까 일단 그대로 보시는데 만약에 다음 이 시간 이후에 요거 이제 21선이 이제 생명선이죠.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여기서 지난달에 장기 저항에서 심하게 흔들고 나서 요 21선에서 강하게 양봉으로 터닝 나오면 다시 한번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이제 21선을 깨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 네. 제가 한 12만 원까지. 그러니까 지난달 저점까지 다시 한번 뚝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지금은 신규는 매수, 그러니까 저점에서 하신 분들 영역이고,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20일선, 그러니까 13만 8천 원, 7천 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끊었다가 아래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월봉에서 지금 아까 그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격이 상당히 크죠. 이격.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한양의 월봉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이 기업은 지금까지 월봉 쭉 보시면요. 차트 보시면 월봉의 이 빨간색 선, 밝간색 선, 예. 월봉의 5개월 선을 안 닿고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게 주식의 특징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에 안 준다고 하면 다음 달에 또 월봉의 5개월 선까지 준다는 얘기죠. 거기가 한 12만 5천 원 전후인데 저는 신규 매수는 이제 그 정도 선이 좋아 보입니다. 12만 원 전후. 그래서 일단 단기 손절가, 아니 오늘 시가로 보세요. 오늘 시가. 시가가 14만 원이지 않습니까? 14만 원 이탈하게 되면 본전 매도하시고 이쪽으로 한 번 더 올려준다 그러면은 16만 원 초반에서 한번 때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재면서 하신다 그랬더니 12만 원 정도가 좀 안정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14만 원 본전 매도 손절, 위쪽으로는 16만 원 차익, 이렇게 단기 박스권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양에 살펴보고 왔습니다. 신규 매수를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트가 워낙 좋다 보니까 가고 싶잖아요. 12만원 선에서는 신규 매수 고려하셔도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14만원 오늘 시초가 부근을 이탈하게 된다면 반 정도는 좀 버려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시고, 전 고점 부근이었던 16만원까지는 다시 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목표가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좀 볼까요? 네. 기사회생님, 아, 시장 분위기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네. 아, 또 밀어서 폭락하네 하면서. 그러니까요. 장 후반에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 이제 우리 화가 나죠? 네. 아니, 자꾸 반복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 아, 오늘 사실 분위기가 좋다가 이렇게 막판에 맞아요. 내려가니까 네. 흥이 또 깨져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특히 좀 가파르게 내려가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보니까 768포인트 기록되고 있고요. 코스피, 아, 이대로 설마 하락까지 돌리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상승 탄력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자, 그렇지 않길 바라면서, 아임리얼님, 지수가 아플 땐 제약, 아, 바이오. 바이오. 울루드 타코야키님께서는요. 계좌를 안 보신대요. 그냥 안 볼란다 이런 마음가짐. 아, 지금 지수가 조금씩 흔들릴 때 각자 대처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배수님께서는요. 양시차 모두 하락 종목 수가 우위로 전환됐다고요. 자, 시장 얘기 많이들 걱정하시면서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코스닥이 많이 밀리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종목 진단 하나 더 갈게요. 유튜브 코스피 3500가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아, 제발 3500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매수가격 1820원, 비중은 15%입니다. 조선회사 중에서 실적도 좋고 선박 수주도 많이 받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중기 투자 괜찮을까요? 목표가 및 전망 궁금합니다. 자, 삼성중공업 매수를 아마 얼마 전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중공업 조선은 어떻습니까? 자, 조선은 제가 뭐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내년까지는 깔끔하게 업황 자체가 살아나는 그런 업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올해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늘어나는 그 업종이 조선 업종이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컨테이너선을 이제 쌍끌이 수주를 하면서 우리나라 관련 조선주가 좀 주춤했는데요. 근데 이제 컨테이너선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PC선, 그 다음에 PC 운반선, 그리고 LNG선 뭐 이런 쪽.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2030년도까지 해상 풍력 시장이 뭐 1,500조 원까지 늘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LNG하고 PC 운반선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 넘겨주고 지금 유럽과 일본에서 전 세계 시장 석권하고 있는 호화 유람선이죠. 크루즈선.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최근 유가도 올라오는 건 긍정적입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 드릴십 쪽에서는 글로벌 1위죠. 예, 국제유가 이제 하반기에 많이 올라갈 테고. 전체적으로 뭐 나쁜 거 없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뭐, 지난 분기 3분기입니다만은, 이제 다 반영됐다 보는데, 삼성중공업과 HD 현대중공업,
요 이제 그 두 개 기업 같은 경우는 2분기 대비해서 약간 주춤합니다. 대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2분기 안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얘는 계속 박스였잖아요. 그죠? 근데 3분기엔 또 얘가 좋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 3분기, 4분기 지금에는 이제 하나오션 하반기에 요게 조금 좀 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삼성중공업도 일단 실적은 반영이 됐으니까, 예, 좀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카데미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20년 만에 찾아오는 슈퍼사이클 초입구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업종은 단기적인 성격보다도 좀 중장기적인 성격. 여기 차트 보시면, 얼른 보시면요. 언제부터 움직였습니까? 조선업종이. 2005년도. 내년이 몇 년? 2025년. 20년 사이클이죠. 왜 움직이냐면, 조선업종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감가 상각 연수가 한 20년, 25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용했던 그런 도구 같은 거, 재료 같은 거, 기기 같은 거 다 이제 바꿔야 되겠죠. 배도 마찬가지, 선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성격으로 보시고요. 예, 좀 길게 보시면 되고, 요거를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요 11,000원, 11,500원이 여기에 매물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다 그러면은 그 정도 보시고, 하방 쪽은 가급적이냐 9,500원 이탈하면 안 되겠죠? 9,500원. 9,500원 이탈한다 그러면은, 한 반 정도 줄였다가 뭐 다시 밑에서 보시고, 중기다 그러면은 그냥 조금 이탈한다 하더라도, 예, 그대로 좀 홀딩에 나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단기 및 중기 큰 전략은 예,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일단 이 종목은 길게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슈퍼사이클의 초입 구간이다라는 점, 그래서 일단 홀딩 의견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네, 고고식님께서 그냥 12시 네. 1시 구간 고점에서 늘 그냥 한 0.5에서 0.7%는 뺀 것이 종가다라고 생각하면 될 듯요. 라고 그러니까 요새 시장을 보면서. 오후장에 내리는 건 네. 그냥 기정사실로 감안을 해두자. 그래야 상처 안 받으니까. 근데 이런 마음을 갖고 대응을 하면요. 네. 조금 마음의 평온은 올 것 같아요. 너무 기대하지도 않고. 네. 근데 기대하고 싶어요. 맞아요. 이제 좀 오후장에 팍팍 칠 때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9월장이랑 다르게 네. 10월장에는 지금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서 9월에 징크스를 깼다라는 뉴스 기사들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국내 증시만 못 가니까 더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오늘까지 그렇다 치고 다음 네. 주부터 좀 바뀌어가는 분위기를 맞아요.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쯤에서 랭키쇼 오늘 3위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데이를 맞아서 기부천사 특집으로 살펴보고 있거든요. 다음 중 가장 많이 기부한 연예인, 기부천사 연예인 특집입니다. 3위 공개해 주시죠. 자, 3위는 바로 조용필 씨. 네, 80억 원대가 넘어섭니다. 이제는 기부 금액이 거의 100억 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정말 대단한 숫자죠. 네. 어마어마한 금액을 기부를 한 우리 기부천사 연예인들 3위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아까 전에 한 분께서 조용필 3위 가자라고 얘기해 네. 주셨는데 지금 5, 4, 3 다 맞춰주셨거든요. 방울 이토마토님이시죠? 네. 아, 그분인가요? 오늘 아주 대단히 촉이 좋으세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관심 종목 리스트 볼까요? 맞습니다. 2시 구간입니다. 1시간 동안에는 또 어떤 종목들로 관심 종목들이 바뀌었는지 미라네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뭐 주말이고요. 또 아무래도 이란 이스라엘 소식이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오후장에 잘 또 반영이 되고 소화가 되면서 일단 힘은 좀 빠지고 있고 종목별의 움직임에서도 이런 이란 이스라엘 문제에 따른 수혜 기대감 있는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 흥구석유, 아까도 검색됐었던 종목들이었고요. 핑거가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요. 핑거 이 종목은 5%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죠. 21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터치를 하고 나서 오늘 양봉 시도를 하며 5% 이상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3일 회계법인과 AI 기반의 ERP 쪽에 맞손을 잡는다. 이런 소식이 9월 말에 나왔었고요. 금융 플랫폼 기업인 만큼 앞서서 토큰증권, STO 관련한 토큰증권 법제화 기대감을 받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STO 관련주 핑거, 그리고 웹툰 관련주 핑거 스토리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중앙에너비스가 이 시각에 거의 상한가 들어가죠. 탄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29.47%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 GSE도 힘을 보탭니다. 8%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장중에 10% 넘게까지도 상승을 좀 기록했다가 2시 구간 앞두고 고점을 찍고 탄력은 지금 약간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석유도 뒤를 이어서 11%까지 상승을 하면서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10위권 내에는 아까 봤었던 유한양행, 대한전선, 대화제약, SK 하이닉스 등의 종목이 올라와 있고요. 10위권 아래 보시면 하나에로스페이스 8%까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오늘 종가를 찍는다면 사상 최고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종가 기준으로 좀 잘 보시고요. 이대로 끝나면 사상 최고입니다. 그리고 LK 삼양이 7.5%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볼 수 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뱅크웨어 글로벌 오늘 상승을 21%까지 기록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좀 고개를 잘 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조일 알루미늄, 오늘장에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뱅크웨어 글로벌은 지금 좀 내용을 보니까 또 재료가 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토큰증권 담보 허용 가이드라인 승인 소식에 따라서 증권형 토큰 시스템 개발사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미국 쪽의 이런 이슈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STO 관련주가 다시 한번 들썩입니다. 오후장의 STO 관련주 테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글로벌 시장 자문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토큰화 증권의 담보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 그러니까 토큰화 증권을 가지고 담보화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뱅크웨어 글로벌 또 STO 관련주 가운데서의 종목들, 핑거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H 에너지화학 역시 석유유통 등 관련한 종목으로 이 종목도 중동 리스크 고조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바닥권에서 15%까지 상승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 가운데 알맥도 움직이는데 1% 하락이네요. 힘은 빠지고 있고요. 현대로템이 4.76%. 네, 중동발 이슈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화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방산주들이 고점 경신, 이 종목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셀루메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쪽인데 한화에로스페이스에서 분리되고 나서, 인적 분할되고 나서 반도체가 약한데 이쪽 같은 경우는 또 긍정적인 분석이 제 기억에 맥쿼리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외국계에서 분석이 나왔었던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있고요. 그리고 고려아연 6%. 역시 이 종목도 오늘장 디데이를 맞아서 사상 최고를 경신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순위권에서 좀 빠져 있긴 하지만 아까 리가켐바이오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셀루메드도 주사제형 피부이식제 생산에 따라서 크게 또 상승, 인스코비도 역시 FDA 임상 3상 앞두고 있다는 점, 계열사의 미국 증시 상장 이슈 이런 것들 나오면서 강세를 띄웠는데요. 질문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자, 10월장 지금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 전문가의 해안을 듣고 싶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 가운데 우선순위는 어디일까요? 독, 종.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주 시크하게. 그러니까요. 네. 자,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냐, 배터리냐, 바이오냐 우선순위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하루만 보는 게 아니고요. 10월달은 어느 쪽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재반이죠, 이재반. 예,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삼성,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월봉 보시면 삼전 같은 경우는 달러 환산 차트로 봐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원화 차트 말고 외인들이 보는 시각에서. 그러니까 외인들, 그러니까 달러 환산 차트로 보게 된 삼성전자가 지금 2016년도부터 이어오는 요 지지 맥점까지 왔어요. 레인지 하단까지 기어이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삼전도 뭐 다음 주 이후부터 이제 반등이 들어올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하반 경기 확보했는데 다시 한번 뭐 추세를 고점 뭐 돌리지를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을 보시면 9월 달에 이제 아까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외인들이 전체 매도한 게 7조 9천억이에요, 코스피에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삼성전자만 8조 5천억을 때렸는데, 8월 달에도 2조 원 넘게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 9월 달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한 게 10조 원이 넘습니다. 때릴 만큼 때렸죠.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예? 예, 옷이 그냥 뜯어지도록, 몽둥이 두둑에 맞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삼전 이제 그 쓰나미 물량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을 주는데, 이제 그럼 반등 정도로 보는 거죠. 이제 수익 정도? 뭐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근데 요 기간에 이제 외인하고 기관들이 매수한 게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는 2차 전지 빅 식스, 예? 여섯 개 종목을 다 매수했어요. 그 와중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브, 에코프로비엠. 기관 쪽도 마찬가지. 여기서 가장 큰 호재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달하고 8월, 9월 달에 드디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2차 전지를 쳐다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2차 전지를. 예. 그게 가장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단기 및 중기 그대로 이제 보시고, 일단 제약바이 같은 경우는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예,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 아까 막 유한양이부터 해가지고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이미 재료 선반이 됐고.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선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뭐 CDMO라든지 아니면 그 줄기세포 관련 종목군들, 이런 쪽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가 지난주까지 일단 반등이 나오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저께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눌림을 주고 있는데, 2차 전지는 뭐 단기 및 중기 계속 보시고, 노빠꾸죠. 독종 노빠꾸 전략.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제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차트를 보세요. 차트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물론 이제 7만 5천 원 라인까지 뭐 반등 줍니다. 121선이 우하향을 돌죠 지금. 그렇죠? 여기서 121선을 그냥 급락시켰지 않습니까? 힘들, 단기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반등은 주는데. 그런데 2차전지 대표주인 LG엔솔은 어떻습니까? 121선을 삼성전자가 이탈할 때 얘는 돌파를 시켜버리죠. 그럼 우리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 뭐라고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뭐 큰 변화가 생겼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렇게 반도체 지난달 막 좋다고 했는데 지금 121선을 8월 달에 그냥 붕괴해버렸잖아요. 경기선이죠. 이쪽 경기가 뭔가 좀 균열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2차 전지는 그렇게 안 좋게 얘기했는데 LG엔솔이 121선 돌파하고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좀 찌글찌글합니다만은 121선을 돌파했잖아요. 뭔가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땅이 갈라지고 있다. 예,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시그널을. 그래서 저는 2재반,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반도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재반, 이 순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지금 땅이 흔들리고 있다. 이때 잘 봐야 된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고요. 네. 2재반이니까 제약바이오 오늘도 잘 가고 있지만 바이오 종목들 꺾이지 않는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윙이 나오는 정도이지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반등을 시원하게 바라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냥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진 않았으니까요. 2재반 순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유튜브 좀 볼까요? 아, 쪽집게 챔피언님, 군 생활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 대환영.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해석이 좀 필요할 것 네. 같고. 아, 위에 그 미란 앵커의 이 마지막 경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김엘 리인님 오셨군요. 남자 앵커님 누구 닮았는지 찾았어요. 드디어 기억났어요. 뭐죠? 누구 닮은 거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보고 싶은데 일단 네. 종목 진단 하나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문석? 아, 저 누군지 알아요. 그, 은문석 씨라고 배우 있거든요. 찾으면 바로 알 겁니다. 네. 저 그분 닮았다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했었어요. 남들이 그 얘기를 딱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분 보면서, 아, 나 닮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사진 있으면 이따가 피디님 한번 띄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더 갈 텐데, 이번에 어떤 종목 찾아볼까요? 네, 이번에 살펴볼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스트랄님의 종목이고요. 전문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9,800원, 비중은 10%, 단기랑 중기 전략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보시면 지금 평당가가 만원대고
오늘은 좀 밀려 내려갑니다. 5%대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10월 10일 그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주가가 조금씩 찌글찌글한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의 기가 막힌 표현으로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써 2년 전부터 구글의 웨이모가 지금 시범 택시, 로봇 택시 시범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강남에서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죠. 예, 요즘에 최근에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10일 날 장땡이죠, 장땡. 예, 그 테슬라 로봇 택시 공개를 하는데 예, 그거에 의해서 이제 주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향방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난 분기 때 그 일론 머스크 아닌 길도 걷다 보면 길이 나옵니다. 길이 돼버려요. 근데 머스크는 이제, 일론 머스크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예. 네.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앞으로는 테슬라의 신성장 물결은 바로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요, 자율주행. 그건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전기차 사고 싶으시면 사시고, 아니면 내연 기관차 사고 싶으신 분은 내연 기관차 뭐 사도 돼요, 아직까지는. 그죠? 근데 자율주행 기능은 앞으로는 이제 대부분 종목군들이 신차들이 이제 학대가 되겠죠. 싫어도 다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금액 주고. 그래서 전기차 못지않게 자율주행도 예, 나중에 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은 이제 중장기적인 시계를 먼저 보셔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보통 보게 되면 이제 먼저 재료가 좀 선 반영되는 경우 없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그 10일 전에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기술적으로는 2파 조정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0일선, 9천 원만 크게 이탈 안 하면 상승 3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상승 3파가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한 1만 4, 5천 원 정도까지 노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자리가 피보나치로 보게 되면 어떤 구간이냐면 61.8이죠. 61.8. 1만 5천 원 전후. 예. 그리고 이제 우선 그 로고로 보게 되면 요 트렌드는 일단 돌파를 했다는 얘기. 고점에서 요걸 돌파를 했잖아요. 그죠? 예, 최고점 12월, 작년 12월 달에 여기 정 맞고 요번에 돌파하고 나서 지금 눌림목인데 이왕이면 현재 가격 이하로 안 빼고 터닝 나오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밑으로 민다 그러면 이제 21선에서 좀 찌글찌글 하다가 터닝 나올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테슬라 그 10월 10일 날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이죠. 예, 그때 전에 한번 위쪽으로 올려준다 그러면 한번 차익을 했다가 다시 한번 보시는 거고. 근데 아래쪽으로는 이후에 이제 9,000원을 가급적 깨면 안 됩니다. 9,000원 이탈한다 그러면 반이나 줄였다가 밑에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월봉 봐서는 좀 매력적입니다. 그죠? 예, 지난달에 거래 크게 안 터졌고, 지금 현재 10개월 선과 5개월 선에 끼어 있는데, 예, 아주 그냥 이쁘죠? 캔들의 모양이. 거래만 나와주면 앞서 말씀드렸던 13,000원, 15,000원 구간 그 라인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단기 목표가 설정하시고 9,000원만 안 깨면 좀 홀딩에 나가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왜요? 왜요? 뭐야? 아, 깜짝아. 아니, 아, 종목 진단을 정리를 하려고 했더니 아, 갑작스럽게 저분이 나오셨군요. 아, 이 표정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안 그, 될까요? 김앤리 님께서 보내주신 그 저 닮았다는 배우분이 바로 이 은문석 씨입니다. 그래요, 뭐 이쪽인가요? 닮았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저 옆에 이런 거요? 약간 비슷하긴 하죠? 아, 제가 작은 사진으로 봤을 때 닮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진짜 닮았네요. 아, 그 뭔가 인상이나 표정 같은 게 분위기가 좀 닮았어요. 제가 봐도 느껴집니다. 단발하라는 의견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단발, 이문석. 사실 저도 단발 진짜 시도를 했었거든요? 아, 한참 기르다가 도저히 답답해서 못 기르겠어서 이렇게 짧게 아예 잘라버린 겁니다. 빨리 넘기죠. 왜 자꾸 이거 털어놓는 거죠? 자,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 황금주님의 종목입니다. 풍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5장 들어서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거든요. 자, 풍산 볼게요. 62,1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10%인데 지금 주가 흐름 좋아요. 지금 양봉을 꽉 채우고 있죠?
5%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히려 방산 쪽은 오차권으로 가면 갈수록 탄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풍산 앞으로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흐름 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풍산의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풍산도 제가 올 5월 달에 여기서 이제 고점 한번 찍어드렸죠. 로고상으로 이제 거기 고점입니다. 그런 말 드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딱 고점 나오고 충분한 이제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주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죠. 그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었고 요 추세를 보게 되면 예, 요때 제가 5월 달에 한번 찍어드렸지 않습니까? 로고 차트 요거 월봉으로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조정 나올 때 직전 고점은 안 깼죠. 여기서 두 달 연속 월봉상으로 아래 꼬리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방산주도 강합니다만은 또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중국이 급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일을 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지금 일을 가고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야당이 없잖아요. 공산당이기 때문에 뭐 하나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카드 하나 들면 무조건 100% 진행하는 거예요. 하반기 내년까지 부동산 살리겠다는 얘기죠. 중국 부동산이 지금 뭐 7년 내내 빠지고 있으니까. 예, 경기부양 수혜죠, 중국. 원래 이제 경기부양 하게 되면 국제일 것보다도 사실은 구리가 가장 민감하게 먼저 움직입니다. 예, 구리라는 제품은 어느 제품에도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풍산이 거기 수혜주고, 또 방산 관련주 지금 강하니까 이제 올라오는데, 중기적으로 여기서 저점을 한번 깼다가 여기서 머리가 나오고, 다시 한번 직전 저점 안 깨고 터닝 나왔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이 딱 이 맥점이었죠. 예, 7월 5월 고점 여기서 얻어맞고 지난 9월도 얻어맞고 지금 현재 돌파 중이죠. 돌파 중인데 뭐가 안 나온다? 거래가 안 나오네. 예, 여기서 이제 한번 올렸다가 다시 한번 좀 찌글찌글하다가 N자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주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7만 5천 원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고. 예, 이제 중국 경기 부양 얘기가 중간중간 계속 나올 겁니다. 뭐 대출 금리나 뭐 지준율 추가이나 그다음에 중국도 대출 지 만기 상한을 지난번에 해 준다고 그랬는데 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면 연말까지 한 7,600조가 지금 만기 상한 만기가 도래하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집값이 지금 최근에 막 빠진 거예요. 예, 그런 이제 그 중국 경기 부양 재료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7만 한 3천 원 정도 단기 목표가 설정하시고 그 이후의 목표 주가는 중국 관련 정책 재료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판단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일단 단기 중기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중기 이대로 보유하자라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풍산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훅! 원래 경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농담 훈련소에서 그 조교를 좀 했었거든요. 자, 네. 보셨죠? 이제 네. 이렇게 경례는 칼같이 각도를 딱 지켜서 해야 됩니다. 그래요. 좀 나왔네. 그래요. 이제 드디어 윤재커가 렉쇼 마칠 시간대에서 네. 경례를 아주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도 조금씩 받쳐주는 것 같죠? 네. 하락을 멈추고 아주 좋아요. 자, 아주 분위기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랭킹도 관심 없고요, 사람들은. 네. 지금 오롯이 아까 그 사진이. 아니에요. 그거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꾸 흔적이 남는단 말이죠. 자, 어쨌든 네. 막판에 그나마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웃음을 드려서 다행입니다. 시장이 좀 많이 빠져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컸는데 그래도 내려가는 걸 좀 멈추고 다시 좀 올라서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네. 참고행 효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기부천사 특집이죠. 1, 2위까지 랭킹 다 공개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기부천사 1, 2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누굴까요? 자, 1위는 역시 초반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가수 하춘하 씨. 무려 200억 원을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2021년도 기준이고요. 장나라 씨가 또 와, 130억 원. 와. 정말 대단하죠. 억소리가 절로 나오는 네. 기부 금액입니다. 물론 뭐 금액이 전부가 아니겠지만 엄청난 그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 아닐까 싶어요. 정말 이 마음 씀씀이가 느껴집니다. 맞아요. 저 액수에서 말이죠. 정말 오늘도 많이 놀라면서 이렇게 랭킹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의 투표 결과로는 현 정의연 부부가 1위를 하기도 했고 네. 하춘호 씨가 2위로 기록이 됐는데요. 실제 결과는 가수 하춘호 씨가 1위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울이 토마토님은 네. 다 맞추셨다고. 아, 축하드립니다. 자, 정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전부 확연한 뭐 객관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리고 또 이 액수가 그 기부한 연예인분들의 마음을 다 나타내는 게 네. 아닙니다. 기부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고요. 기부를 조금씩 하면서 우리 사회에 나눔을 베푸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왜요? 아니 사진 한 번 더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저 지금 옆에 기억. 네. 자, 아까 전에 좋은 말 해주셨는데 다 잊어졌습니다. 자, 랭킹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하지만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밤 9시에는 종목진단의 기회가 또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 시간 통해서 2시간 동안 오늘 종목진단 도와드릴 테니까 미리미리 아래 적힌 전화번호로 종목진단 신청해 주시죠. 네, 단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월요일 같은 금요일장이지만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